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제한 탑3를 뽑는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 대형마트의 의무협 폐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안이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대형마트 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청와대는 갈 수 있게 되었지만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고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대통령실 방문하고 싶으신 분은 투표하세요. 여기서 지금 뽑아서 초청한답니다. 대통령실로 초청한다니까 투표하고 싶으시면 투표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한 건당 지금 6만 표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6만 표 나왔습니다. 10일 동안 하는데 10개니까 지금 벌써 60만 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뭐 투표도 하고 대통령실에 초청받는 어떤 자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 소통 창구.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전에 있었던 국민청원 페이지는 사실은 지금 유지만 되고 있지 이전 정부 거라 지금 거기다 아무리 해도 그냥 대나무 숲일 뿐입니다. 그렇죠? 아무 대답을 할 주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뭐 똑같죠. 근데 뭐 이번에는 그 전이랑은 달라진 거는 그 전에 뭐 20만 명 이상 청원을 했을 때 뭐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을 한다 뭐 이런 식이었고 네. 근데 20만 명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8만 명만 동의했는데도 그때 정은경 질병청장이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 심각한 경찰관의 아내가 그쵸 어쩔 수 없이 맞았는데 아재 백신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20만 명이 넘어야 대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그 정부 관계자가 대답을 하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뽑아가지고 바로 뭐 정책에 적용을 하겠다 뭐 이게 뭐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이라고 소통 창구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민제한 접수 12,000여 건 제한을 받았는데 6월 23일 날 생겼고요. 지금 한 달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활 밀착형, 국민 공감형, 시급성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세 개는 이 그 정책을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개를 일단 선정했습니다. 후보를 정책화가 가능한 것을 9,900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탑승가는 K교통패스 도입. 아, 이거 네, 괜찮죠. 요즘 구독경제 서비스가 너무 인기라, 뭐 자동차도 갈아 제네시스 같은 거, 그 세단이니 무슨 저기 SUV니 해가지고 매주 다른 형태의 차 타는 구독 서비스 있고, 뭐 꽃다발도 구독 서비스로 맨날 바꿔서 하고, 미술작품도 비싸니까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한 달마다 미술작품 갈아 끼는 거. 뭐 구독 경제가 워낙 우리 생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아이디어를 붙인 것 같아요. 이거 제안하신 분이 9,900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탑승한다 하면은 정말 지금 이거 지하철 버스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그 다음에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조치. 예, 얼마 전에 그 아이를 뜯어먹는 사건이 벌어져 있었죠. 정말 뜯어먹고 있었대요. 그 택배기사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그게 지금 뭐 검찰에서 또 막혀가지고 안락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서 이런 지금 제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이거 나왔고요. 백내장을 너무 권하는 사회가 되어서 이 보험 때문에 이게 나왔고 최저임금을 업종 직급별로 차등 적용하자. 이것도 지금 굉장히 그 사측하고 노측이 싸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임금을 올려야 되느니 마느니 왜냐하면 너무 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휴대폰 데이터 누적 2월 제도. 자 이것도 국민들이 엄청 바라던 사람이 많았던 거죠. 왜 내한 데이터를 다 안 썼는데 2월을 안 시키고 내 돈이 다 날아가느냐. 데이터 누적 2월 제도. 그다음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 뭐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안 쓰면 일반 분들 300 이상 줘야 된다고 그 얘기가 나와서 너무 부담이 커서 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취업 허용 제한 이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액 건강보험료 압류 체납 완화. 건강보험료가 납부가 굉장히 다 밀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액에 대해서는 좀 압류를 제한해달라 이거고요.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이게 있습니다. 콘택트렌즈가 의료기기라 근데 그 온라인을 구매 허용해달라 이거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 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 이거는 왜 했냐면 요즘에 전세금 떼어먹는 사건들이 엄청 많이 발생돼가지고 임대인이라고 믿고 계약을 했더니만 임대인이 엄청난 세금에 빚더미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날리고 1순위가 다 저기 뭐 은행 이런 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세계약 할 때 임대인을 이제 무슨 시험을 하겠다. 그래서 세금 완납 증명 첨부를 의무화하겠다. 그다음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포함. 이 지금 10개가 일단 선정됐습니다. 위원회가 아까 전에 말한 세 가지 기준으로 생활 밀착형 국민 공감형 시급성으로 심사를 해서 12,000건 중에 10개를 추렸어요. 이제 이 10개를 대국민 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막 열기가 올라가서 이 단위 자체가 첫날에는 1,000단위였는데 지금 벌써 6만, 7만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각 지금 그 주제가. 그래서 21일부터 열흘 동안 지금 국민 제안 톱10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 투표를 제안하고요. 그래서 투표를 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대통령실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1, 2가 K교통 패스 도입하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해제. 이게 두 개가 지금 6만 5천여 표인데 거의 지금 그 10표차 이내에서 박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네. 1, 2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요. 여기서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할 예정이고 상위 제안은 국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무래도 첫 번째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허투루나 이렇게 약하게 해버리면 동력이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맨 첫 번째로 하는 경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죠. 본보기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 규제 완화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마트주들이 이거 우리 좀 그 숨통 트이는 건가? 이러면서 약간 꿈틀거렸어요. 대형마트 규제가 2010년도에 시행됐거든요. 2010년도에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근거하고 있고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걸어버리고 그다음에 매월 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서 거기서 쉬는 날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반경 1km 안에 3,000제곱미터 이상 점포는 추가 출점이 제한됐어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일요일 날 분석을 했을 때 평일 대비 2.5배에서 4배의 매출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두 번은 무조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매출을 날린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해서 대형마트를 규제했던 이유는 전통시장 상권과 골목상권이 무너진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휴업일 날 예를 들어 이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그럼 다른 일은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다른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무휴업일 날 온라인 영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물건 배송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되겠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문만 닫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행위 자체를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쉬는 날은 아예.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분석을 했는데 월간 매출액 중 올해 5월 기준으로 대형마트 비중이 14%까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효과가 있는지 보려는 자료였는데 뭐가 늘었냐. 2017년에 23.2%였던 대형마트 비중이 9%가 감소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느냐. 온라인 매출 비중이 33.9%였는데 이게 지금 48.2%로 14포인트 증가했어요. 2017년 네.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대형마트의 비중이 감소한 게 온라인으로 갔다는 거죠. 전통 시장으로 간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체인스토어 협회에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 조사가 있는데 의무휴업 규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럼 과연 대형마트 그 주변에 1km 내에 3,000제곱미터 이상 점포 출점 제한하고 대형마트를 월 2회 쉬게 하면 그러면은 그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다른 상권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어떤 카드 실적이나 이런 게 올라가야 되죠. 대형마트는 영업을 안 했으니까 거기서 카드 실적이 올라갔으면 그 이외에 다른 데서 발생했다는 저기 반증이 나오니까. 그런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날 주변 반경 3km 평균을 조사했는데 8%에서 15%가량 소비 금액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0원인데 그럼 다른 데가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8%, 15% 빠졌다는 거죠. 그냥 거기를 아예 안 간 거예요. 그냥
그 동네를 아예 안 가버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마트 노동자분들은 아 이거 맨날 이 월 내내 일하다가 이제 쉬는 날 있어서 그럼 우리도 국민인데 우리는 그러면은 맨날 캐셔나 이런 분들 하루도 못 쉬고 어떻게 일주일을 계속 일하나 우리도 이제 가족하고 시간 보내고 이러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가족하고 보낸 시간 또 뺏는 거냐 노동자 휴식권 또 없어진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투표를 막아달라고 지금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만약 폐지될 경우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뭐 뽑았는데 이마트는 연간 매출이 9,600억 원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롯데마트는 3,800억 원 이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마트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마트의 PB 상품을 늘리든 그러니까 PB 상품을 늘리는 게 대세가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 뭐 오뚜기나 CJ제당에 잘 나가는 예를 들어 오뚜기 토마토 케찹이나 뭐 CJ제당의 스팸을 막 대체해서 PB 상품을 이길 수는 없죠. 근데 그 약한 부분을 저기 토대로 해서 PB 상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편의점도 그렇고 보면 팝콘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뭐 대중적인 그 오래된 브랜드 상품을 이길 수는 없지만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PB 상품이니까 더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거를 넓혀서 조금 이런 물가 상승의 부분에서 조금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유명한 상표의 상품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물가 올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 6.5%, 외식 물가 상승률 8%예요, 6월 달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엔데믹 상황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겠지, 외식하고 쇼핑을 하겠지. 근데 갔더니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죠. 시식이나 하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굉장히 엔데믹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다.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그냥 외면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마트가 더욱더 직접적인 주가 타격을 받았죠. 왜냐 이마트는 아예 이마트잖아요. 근데 롯데마트는 아까 뭐 3,800억 원 이상 증가하고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롯데마트는 따로 상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롯데 쇼핑 안에 들어가 있죠. 롯데 쇼핑은 롯데 백화점도 있고 롯데 마트도 있고 롯데 시네마도 있고 이 연결 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조기 때문에 이 롯데마트의 실적 이거를 뭐 롯데 백화점이나 시네마가 메꿔줄 수 있지만 이마트는 그냥 이마트의 실적이 그냥 100% 그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이런 실적 부진이 결국에 이마트의 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쳤다. 그래서 이마트든 롯데쇼핑이든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물가 상승으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사실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판가에 정가를 안 시키면 그럼 마트는 그냥 망하는 건데. 근데 또 딜레마가 판가에 정가를 시켰더니 이게 너무 과도하니까 아예 안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럼 돌파구가 도저히 없으니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다 빠져나갔지. 그리고 또 이제 뭐 판가에 인상을 시켰더니 경기 침체로 이제 소비가 외면당하지. 이러니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금 만약에 대형마트가 일요일을 하게 되면 일요일은 평일 대비 2.5배에서 3배 정도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리 소비가 침체됐다고 하더라도 월 2회 그게 엄청나게 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나 롯데쇼핑이 주가가 엄청나게 안 좋고 무슨 뭐 호재가 한 개도 없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거 하나로 뭐 주가가 바닥에서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워낙에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 하나마저도 굉장히 희망 섞인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닥을 찍고. 그래서 마트 관련 주식에게는 이 소식이 굉장히 좋은 얘기 이슈거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세계 우수 제안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되게 큰데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세계 우수 제안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 9일 후에 만약에 이게 국정에 정말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더욱더 확실한 주가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주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되는 것 폐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 저희 마트 관련주들
주가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주 2회 나니까 이제 월 2회. 아, 월 2회요? 예, 주 네. 2회시면 이제 대형마트는 좀 너무 네. 힘들어진 상황이고. 네. 그, 어쨌든 지금 이게 글로벌화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모멘텀이 어떻게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은 유통업체인데 이 월마트나 코스트코는 뭐 그런 그게 없거든요. 이게 뭐 그냥 예를 들어 코스트코 예를 들면 16년도에 126달러였던 게 지금 612달러를 갔다가 조정을 받은 게 529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그건 무슨 차이냐? 그럼 미국은 그러면은 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전혀 없었던 거냐? 그럼 코스트코는 뭐 물건 가격 인상분을 제한하는 그 제도 때문에 뭐 CEO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물건 가격을 뭐 우리가 원하는 정책 이상으로 올리면 뭐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과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그 철칙을 지킨다고 그것 때문인가 그럼 과연. 근데 코스트코는 그걸 어디다 올리냐면 회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회비 가격에 올리잖아요. 그럼 결국 회비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면하겠죠. 근데 왜 외면을 안 하는 것인가. 뭐 독특한 물건이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글로벌화됐다는 다른 점이 있고 월마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전에 온라인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이마트도 지금 쓱닷컴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아마존닷컴 어떠냐? 아마존닷컴도 그냥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차이는 뭐냐면 그 뭐 이것까지 하긴 싫은데 우리나라에서 뭐 다이소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소가 일본에서 아니더라고요. 근데 달러트리라는 이런 회사도 지금 날아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비 침체로 인해서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외면당한다. 그래서 유통업체가 안 좋다. 이 말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유통업체도 그 세계적인 글로벌화에 성공을 하면 저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 주가가 이러지 않겠죠. 근데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베트남에서도 뭐 소비의 성과를 못 건드고 굉장히 초라하게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나 아시아에서도 먹히지 않는데 세계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에서 만약에 정말 매주 가가지고 그렇게 트럭 끌고 픽업 트럭 끌고 가서 왕창 슬코 없고 이러면은 주가가 지금 이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지금 달성될 수 없는 거고 그게 아예 세계화가 제한된 가운데 그럼 결국에 국내 시장에서 파이를 빼서 뺏겨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건드려줘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하나 걸려있는 게 쓱닷컴의 상장 문제가 걸려있어요. 우리가 네. 지금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겪어서 몇 개입니까 벌써.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저기 다른 그 유망한 저쪽이 떼어져 나가는 경우에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그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카카오 그룹도 그렇고. 그러니까 쓱닷컴도 만약에 빠져나가면 지금 이마트의 주가는 쓱닷컴의 성장에 기대고 있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독립적으로 상장돼 버리면 이마트를 쓱닷컴의 성장의 비전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또 닭쪽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안해서 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풀린다면 그래도 여기 이 최악의 경우에선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일단 2011년부터 18년까지 이 30만 원에서 넓게 지금 이 16만 원 정도죠. 이 라인에서 횡보하고 있었는데 여기 2019년에 이걸 깨면서 보시면은 그 깬 뒤로는 거기가 저항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저 30만 원은 이거는 지금 볼 수 있는 목표가 아니고 여기서는 다시 다른 박스권 밑에 한 번 내려와서 박스권이 형성됐어요. 10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보는 거예요. 네, 그 뭐 예전에 거는 아예 그냥 생각을 일단 예전에 화려했다고 해서 지금의 그 사정을 생각 안 하고 화려했던 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롯데쇼핑도 마찬가지거든요. 2015, 16, 18년도까지 19만 원 지지됐던 부분이 여기서 붕괴가 되면서 네. 이제 이거는 과거의 영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볼 수 있는 것이 15만 원 정도 네. 여기까지 반등이에요. 이 정도 네, 거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 제안과 관련해서 대형 마트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